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 좋은 날 중이었어요.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아, 술 됐네. 술이 돼버렸어. 예, 술을 살짝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뭐 좋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 좀 발음이 꼬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너른 양해 부탁드리면서 일단 뭐 오늘도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요. 어, 이거 봐봐. 관심종목도 그냥 보여드리고. 예. 보시면 오늘 이제 수익 보신 분들 아까 이 이전 영상 올려드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EDGC 이거 오토차트. 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딱 보시면 아시겠죠? 수익 보신 게 그 구라는 아니에요. 진짜 구라 아니고 리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수익 보신 거를 자랑을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파미세. 솔직히 말해, 내가 오늘 하루 만에 4천만 원을 먹었어. 자랑 안 하고 싶겠어요? 예,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배 아플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기 때문에. PC에 1,300만 원. 야! 아, 좋습니다. 예, 왜 뭐, 그,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으로. 그냥 뭐, 아, 우리 주식을 이렇게 잘하면 개인적으로 돈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통 주식 전문가분들이 수익을 잡게 되면은 퍼센테이지 잡지 않습니까? 한 10% 잡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뭐 내가 그,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뭐 1억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매달 10%가 아니에요. 뭐 3개월에 한번 수익 실현하는데 그때 뭐 30%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 했을 때 이렇게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수익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좀 뭐 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하면 뭐 어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종원도 사실 혼자 장사해야죠. 근데 뭐 자기 비법 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해지는 게 오히려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강의만 해도 한 사람당 뭐 옛날에는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5만원씩 받았어. 근데 지금 유명하니까 한 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50만원씩 받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검색식. 예, 검색식 엄청나죠? 야, 1억을 주고도 검색식을 사겠대. 예,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유명해져야 돼. 저는 그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도 더욱더 성장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자문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그 신라젠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끄고 신라젠 오늘 분석 드릴 겁니다. 그 신라젠을 제가 술을 안 먹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아이고, 자, 이거 물 좀 먹고 목이 말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한번 같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오세요. 그 저 부산이거든요. 예, 그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이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일단은 신라젠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전에 제가 정치 관련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급등 나왔죠. 이미 급등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됐고 정치권 연류 뭐 그게 결과가 어떻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은 언제나 뒤바뀔 수 있어요. 그 뭐 대통령 선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 해도 힐러리 그리고 트럼프 둘 중에 힐러리가 무조건 될 거라고 다들 베팅했거든요. 근데 결국 트럼프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신라젠도 똑같습니다. 그 검찰이 밝히냐 안 밝히냐 이건 걔네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대응만 하면 돼.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잠깐 드렸지만 자 보세요.
이탈 했습니까? 이탈? 이탈 안 나왔죠. 결국에는 최저점 이탈이 안 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탈이 안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탈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등이 나왔죠. 반등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럼 반등이 어떤 움직임으로 나올까?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등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죠. 예,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항상 주식은요, 과거의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예, 이거를 주가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 여기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참, 예, 그냥 뭐, 무작정 욕부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믿음을, 그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신념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저는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그거를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의 신라제는 이미 한번 그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물량 못 털었죠. 물량 못 털었고 지금 이제 다시 그 개미들이 많이 좀 반대 물량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털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감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얘가 어디까지 올릴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지. 제가 뭐 이전에 뭐 얘는 정치권 연류가 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근데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치권 연류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정치권 연류 됐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는데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 이거야. 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바지에 똥을 샀어.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나 똥 안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사실 그거 똥 아니었다, 초콜릿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은요, 그 뭐 공시 뉴스 뭐 공시야 내가 밝힐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감사보고서입니다. 근데 감사보고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일단 신라제는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뭐 정치권 연류 안 됐다, 연류됐다? 근데 저는 연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잖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 열받아 할 필요 없고요. 상황이 바뀌면 바뀐 대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저는 위험성을 얘기한 거지 제가 뭐 무조건 이거는 다시는 반등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영상 보세요. 과거 거 저는 100% 없다 그랬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100%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 현재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오케이. 뉴스 보여줄게요. 아까 그 여기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근데 그 대응을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회원분들 보면요 약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일단 물려서 와. 근데 물려서 오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어요. 마이너스 50%. 근데 이거를 보통 손절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손절은요, 손절 자리에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무 때나 하니까 항상 그냥 꼴고 평생 돈을 못 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뉴스입니다. 보시면 일부 언론이 회사 관계자와 진행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는 허위 기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정치권, 여기 있죠. 정치권 및, 예, 정치권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요, 정치 관련해서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 주가 뭐 관련해가지고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완전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띄우던 거 왜 지금 와서 띄우냐고. 감사보고서 나오고 나서 띄우는 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2만원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예, 지금 12,000원이죠 근데
일단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신라진은 오늘 꼭 영상을 찍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다. 야, 이 사람이 신라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는 게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얘네가 어떻게 그 공시나 뉴스를 내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 시장이 만약에 이 종목이 호재가 나왔는데도 그래도 시장이 보기에는 호재가 아니다? 수급이 안 물린다? 그러면 그건 호재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악재가 나왔는데 그 악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거래량으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발음이 자꾸 꼬여. 오늘 그 엄청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예, 저는 술을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신라젠 조금 좀 그 자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다름이 있다, 내가 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다 싶으면 댓글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잘못을 뉘우치고, 아,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면은 다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뭐 약간 좀 술 주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신라젠은 좋은 종목, 그 보통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야, 좋은 종목 정말 많은데 왜 이 종목을 해야 될까? 근데 좋은 종목보다도 이 종목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으면 그때 해도 돼요. 근데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왜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그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너무 없어, 여러분. 왜 이래? 여러분, 저하고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면 여기 유튜브 설명란에 보면 제 카톡 아이디 있어요. 제 개인 아이디예요, 개인 아이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100%는 아닙니다. 100%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의견 주셔도 제가 보고서, 예,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지 싸우고 싶은 이런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도 뭐 술 한잔 하시고 하시면서 조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